아, 전혀. 잘 봐, 잠시만. 짧게, 짧게. 먼저 볼까? 왜 라면은 고마면이니? 생일날도 라면은 맛있겠다, 라면. 항상 뭔가 짜식기가 남기고 있는데, 오늘 리뷰를 좀 하려고 새벽에 방송을 켰어요. 근데 콧물이 나네요, 더럽게. 나는 이렇게 작게 물건이 좀 많이 왔죠. 뭔지 펼쳐보겠습니다. 가위를 가져와서 싹둑싹둑 어떡하나. 맛있는 음식을 펼쳐봅니다. 꽤 많아요. 아이스크림인 것 같은데 다 녹은 건가? 아이스크림이네요. 다 녹았네요. 아이스크림 좀 담가주시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맛있겠죠? 맛있겠죠? 우유는 자바치프랑 배식했어요. 서비스. 서비스는 광고 아닙니다. 서비스가 캐피닉스 여러분 뭐가 있을까? 초코 소라프 아닌가? 맛있겠다. 그쵸? 이거 반대인가? 힘들었는데 디저트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뭘까요? 메인 메뉴? 하나 당근 케이크 먹고 싶었던 거. 당근 케이크가 쏟아지더라고요. 아주 탁탁해요. 아주 크고 크고 탁탁해요. 이런 메인 디자인인데 너무 예쁘죠? 귀엽고 깜찍해. 약간 양초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낭낭하네요. 이거? 이거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메인메인은 크로플이겠죠? 제가 아이스크림 크로플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되게 예쁘게 생겼어. My favorite Billy. 카라멜 소스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겠다. 짜인데 그래서 완전 감동이에요. 이것도 정리할 때도 쓰고 생일날 제가 돈으로가 된 게 있어가지고 트롤리를 사려고요. 트롤리를 사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게 이렇게 있고요. 정리를 다시 해줄 거예요. 왜냐면 먹는 게 아니고 언제 먹냐? 내일 먹지 뭐. 근데 이 당근 케이크는 상자에 들어가려면 높여놔야 돼가지고 높여놨고요. 높여놓고 아쉽게 아이스크림 버려놔야지 아쉬워요. 녹아가지고 아이스크림부터 먹을 걸 후회되지. 근데 자바치프라 번치노 아이 죄송해요. 자바치프라페는 아주 차가워. 너무 얼음이 다 녹은 것 같은데 차갑거든요.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얼음이랑 같이 먹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도 지금 좀 차갑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건 아니라 보온 먹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모양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얼음 먹는 걸로 하죠. 왜 내일 먹으려 하냐. 지금
새벽이라 살이 쪄요 일단. 그리고 아침에 간식은 아플 때 먹는 게 또 최고잖아요. 생일을 지나서도 생일의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 그 다음날 먹으러 합니다. 아직 작아서 먹을 수 있는데 기대만 팍입니다. 제가 먹고 리뷰도 올릴게요. 이게 출출하니 출출해서 나를 먹을 만해. 해구 건미 건미 여기 아플 때마다 이빨을 깨물었더니 이빨이 아프네. 순둥이 맛있다. 오랜만에 쉬어보는 붉은 주말밤 새벽이라 새벽은 그냥 보는 서파니까 얼음을 꺼내와서 냉장 냉동실에 자바치 프라푸치노 자꾸 말을 틀려 자바치 프라페 프라푸치노 다른 거지 자바치 프라페를 먹겠습니다. 빨대는 큰데 빨대를 쓰면은 위장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냉장 없으면 안 좋대요.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니까 비밀이요. 하우스 내일은 꿀잠 종이우전을 제가 재활용하는 법을 알면서도 안 써가지고 이런 거 같은 건 또 어디다 써놓을까 재활용을 벌써도 생각하게 되는. 근데 우선 비닐을 벗겨야 되니까. 아이고 공기청정기가 얇은 데서 덤볐나봐요. 괜찮겠죠? 조금 꾸덕꾸덕. 맛있겠다. 이런 거 먹고 싶어. 살찌는 거만 좋아하는 컵에다 담아서 쭈르륵 넣어주면 컵 하나 벌써 요만큼.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안 흘리게 잘해서 먹는데요. 와 진해. 얼음 넣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원하고 맛 은근 진해요. 이게 얼음이 녹은 거잖아요. 한번 이 얼음이 녹았던 건데 그래도 진해. 은근 맛있어. 안 진했음 아니 이게 안 녹았으면 얼마나 더 맛있었을까요? 일단 제 기준으로는 아 콧물 나 더러워. 제 기준으로 할게요. 10점 만점 아니 5점 만점? 10점 만점에 4.5점 정도? 6.5점 정도로 만점이 채워야 될까? 8점이 만점이면 6.5점 정도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제 기준으로 맛있습니다. 쓰레기 버리기 그냥 더러운 쓰레기 웨이버 공이 얼음이 좀 녹아야 시원하잖아요. 이거 시원하게 먹으려고 나름 준비해야죠. 맛있어. 근데 특이하게 약간 초코알갱이 같은 게 느껴지고 커피 맛도 좀 나서 맛있어요. 아 콧물 나 더러워. 제 기준으로 맛있다. 이런 케이크 박스 받은 거는 재활용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거를 또 쓰다 보면 더러워져갖고 아직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또 더러워지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서비스로 받은 건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디저트를 먹기엔 조금 그렇고 아쉬워서 그것만 먹기 아쉽잖아요. 그쵸? 서비스로 받은 이거 초코빵. 근데 엄청 크다. 이건 어떻게 크지? 크지 않아요. 이따만 장난 아니죠? 이따지만 귀여워. 근데 쓸데없이 귀여워.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초코 코팅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짠 조금만 먹어볼게요. 많이 말고. 소리가 미쳤다.
찔러. 손에 초콜릿 묻은 거 봐. 이불 더러워져. 엄마 등짝 쓰신가. 등짝 조심해야 돼. 내 초코가 제대로 묻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손가슴 더러워진 거 봐. 먹어볼게요. 나 맛있어. 잠깐. 이게 좀 맛이 있는데 안에 초콜릿이 별로 안 느껴지고 빵이 느껴진다는 거. 그러니까 초코수라빵 먹으면 초코가 되게 많아서 여기 안쪽에 빵이 초코가 다 채워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심하잖아요. 근데 얘는 겉에만 초코가 아니라 빵이라서 은근 되게 빵 맛이 많이 나는 수라빵은 맛있어. 서비스로 주기에는 아까운 맛이다. 제 기준 1,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팔면 사먹지 않을까. 근데 손에 묻는 게 조금 불편하다. 맛있게 된 거죠. 살찌는 것만 좋아하니까 살이 치신 애가. 이건 약간 멈출 수 없는 악마의 맛이긴 하다. 서비스가 이 정도인데, 응? 진짜 좀 어떻겠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맛이야. 당근 케이크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바치. 근데 커피 맛이 좀 강하다. 난 맛있어요. 저는 맛있다. 완전 먹방하는 기분인데. 이 양이 은근 많아가지고 얘 먹고 얘 먹고 남을 것 같아요, 이 자바집이. 내일도 먹자고 남은 거 염려해가지고. 남은 음료 그냥 내일 먹을게요. 왜냐면 양이 은근 많아요. 안 쓰러지게 잘하네. 남은 음료는 당근 케이크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당근 케이크랑 먹겠습니다. 왠지 크로플에 먹으라고 있는 맛인 것 같은데 왠지 전 당근 케이크에 이 맛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오늘 반 정도 먹고 했으니까. 맛있어. 이거 다 묻어. 초코 범벅 됐어. 이불이 난리가 났는데 멈출 수 없는 맛이다. 정말 맛있다. 아직 생리통이 안 끝나서 힘들었는데 힐링에 딱 좋은 달콤한 맛이라서 좋아요. 달라네. 머리카락. 이 영상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렸어. 이 손에 좀 너무 묻어. 많이 먹어. 맛있다. 손이 자꾸 가는 맛인데. 악마의 누텔라찜 같은 맛. 비슷한 느낌. 맛은 다른데 가나주 초콜릿 같은 맛이에요. 직접 만든 파베 초콜릿. 나는 서비스가 좋아서 시킬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먹방 유튜버가 아닌데도 먹방 유튜버가 될 것 같은 맛입니다. 맛있어요. 솔직히 뒷광고 같은 것도 내가 광고를 받을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조회수 1,000만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명이 보는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찍는 건데 맛있다. 찐 맛있다 진짜. 대박. 미쳤다. 맛있어.
올려둔 얼음이 좀 아까운 맛이. 솔직히 맛있어. 근데 진짜 입은 난리 났어. 어떻게 끝났어. 해탕물 빨든가 해야. 새벽에 반 정도 먹고 성공을 했고요. 먹으면서 말하니까 돼지 같아. 원래 돼지 같은 거. 이불에 난리가 난 건 초코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다가 잘 흘러가지고 내 손과 팔이 초코 화장이 되어버렸어. 나도 얼마나 맛있었다. 와인을 집어넣고 남은 건 나중에 제가 냉면할 거예요. 됐어? 나는 초콜릿 주가 이런 거 먹는 게 또 진구이거든요. 얇은 초콜릿 여기다 뿌려봐라. 맛있어.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허리도 집어넣어. 찐맛이 있는데 영상을 하루 종일 찍을 것 같아. 디저트긴 하지만 하루 종일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맛있다. 결론이 뭐냐? 맛있다. 피가 있으면 딱 그 얘기할 것 같아. 군침이 싹 도는 그 얘기할 것 같은데. 맛있어. 주간에 잘 해주고 얼음이 조금 아깝다. 아깝지 않아? 드림 나올 뻔. 더러울 뻔. 프레첼 아까 받은 과자 조금 먹어볼까요? 두 개만 먹을게요. 이건 짠맛 나요. 짠맛 맛있어. 짠맛도 그 회고야. 단짠단짠. 근데 단짠단짠 아니에요? 그쵸? 이게 막 단짠단짠이지. 단거 근데 약간 너무 단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짠 과자도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근데 얘는 블리인가? 거기서 산 건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거거든요. 생일날이라. 근데 이벤트로 받은 건데 맛있다. 저도 후기 리뷰까지 리뷰밴 두개처럼 이렇게 꺼리스를 주는 것도 그리고 먹다 남은 치즈 청백이 하나 먹으면 다 먹은 거 쓰레기 버려야 돼요. 이렇게 남은 거 남은 얼음은 아까우니까 내가 좀 올려놨다가 또 재활용해서 먹겠습니다. 좀 더러울 수 있는데 제가 먹을 거라 괜찮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먹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차갑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캐러멜 소스 조금씩 뿌려줍시다. 주르르. 맛있겠다. 아침부터 디저트. 근데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올려놨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아깝잖아요. 바로 먹어야지. 그쵸? 이렇게 얹어버렸어. 모양이 동그랗지 않지? 그러면서 먹어볼게. 반 정도 잘라서 이렇게 반 정도 잘랐죠? 약간 맥주가 그 색깔 나네. 좀 징그럽죠? 치워야 되죠? 녹기 전에 먹어야 되죠? 반찬이죠? 짜라잔. 이걸 어떻게 먹는다? 포크가 없는데 젓가락으로 먹을까요? 아, 젓가락으로 뒀는데 잊어버렸으면 안 돼. 젓가락 챙기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여깄다. 아, 젓가락. 이거 먹어봐야 된단 말이야. 젓가락 내놔. 살았다. 젓가락 새 거라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 먹어봐야지. 모양 이뻐. 이걸 재워 먹어야 맛있는데. 그렇구나.
그 안면으로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 옆에는 데워서 차갑게 해서 여기 소스 뿌리고 위에다 그렇게 뿌리세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그렇게 먹으면 환상의 맛이다. 솔직히 냄비라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시나몬이랑 뿌려달라 했는데 컨택도 가능하잖아요. 뿌리지 안 뿌리. 전 진짜 뿌리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맛있어. 좋아요. 맛있어. 모양이 좀 그렇긴 한데 안 되겠어. 하나는 남은 거 방에 손을 담을 수 있고 남은 건 다른 거 아이스크림을 끓이는 기분. 아침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슬퍼서 생각해서 희망이 바로 틀어놨어. 근데 진짜 슬퍼요. 진짜 연기 장난하네. 바람이 안 타고 바닥지가 소탕이니 그게 좀 슬퍼요. 이 정도 되어서 맛있지? 되어진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좀 빨리 먹겠다 이거. 남은 편안하게 다 그냥 보여줍시다. 갈 것 같아. 오, 봐라. 우리 조심만 해도 봐라. 냄새 탄다니. 맛있겠다. 소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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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먹어볼까? 여기 좀 파스타야. 시나몬가루. 시나몬가루 먹어볼까?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볼까요? 날씨해준다 근데. 이거 시켜주는데 맛있어. 사람들이 끓여올리는 게 맛있거든. 제가 먹어볼까요? 아이스크림 쭉 찍어가지고 먹을 것 같아요. 아무리 두꺼워도 물에 불태워가지고. 나는 짱 맛있는 것 같아. 녹아서 타짜음악이야. 먹는 것만 굵짝짝 굵짝짝 굵짝 빼기요. 굵짝짝 굵짝짝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역시 질리셨어요. 맛있어. 근데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10점 만점에 3.5점. 너무 달아요. 소스를 너무 많이 뿌려서. 근데 맛있어. 먹었다. 먹었어. 맛있어서. 살찌겠다.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안 먹은 것들이니까. 가마침에 얼음. 어제 오면서 남은 거. 그리고 당근 케이크. 남은 거. 당근 케이크를 먹으면 남은 거는 그 서비스 빵하고 이거. 근데 따로 시켜준 건지 모르겠어요. 당근 케이크 먹어봐야지. 궁금하잖아요. 하루 지나서 조금 녹았는데 시원하게 먹어야 케이크는 맛있긴 한데 그래도 다들 알 수 있으니까 디저트 정도 하면 괜히 이거 찍는 게 제일 좋지 않아? 힘들어 좋겠죠? 대충 제거 완료했고 제거하는 게 크림이 은근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귀엽다. 먹는다. 약간 살살. 그거냐. 크림을 같이 같이 먹는다. 짜잔. 짜잔. 맛있겠다. 아, 옆으로 쏟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오늘 당근 반 진짜 난다. 맛은. 그릇은 따로 꺼내기 귀찮고. 이렇게 먹어야겠고. 어차피 여기 종이 호일이 있으니까 좀 나은 듯해서. 약간 더럽긴 하지만 약간 먹었던 냄비에다 그냥 먹어야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냥 냉장고에 안 넣어놔갖고 이 상태로 놔뒀어갖고. 그래도 뭐 이렇게 먹어도 맛은 똑같겠죠? 비슷하겠죠? 맛있어. 차바집처럼 좀 차갑게 먹는 거 건지 물론 케이크나 이런 거는 차게 먹어야 맛있어. 근데 진짜 생강은 맛이 맛있진 않은데
건강한 맛. 평가? 10점 만점에 2.1점. 맛이 있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당색 당근 넣은 맛. 건강하고 멜빈 같은 맛. 크로플은 좀 달짝 찌그한 맛. 근데 그 도넛 가게에서 시켰던 뭉게서 맛있었어. 전체적인 평점은 10점 만점에 4.5점. 나름 맛있었습니다. 너는 나중에 먹거나 나중에 후기를 좀 말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대충 맛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후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그렇지만 너무 먹어서 맛은 있지만 좀 느끼해갖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생일날 얘도 미역국도 먹었어가지고 남은 거 먹고 끝내려고. 기름이 좀 있어 보이죠? 맛은 있어 있답니다. 완전히 먹기만 했네 또. 안녕.